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밖에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촬영을 안하에 주려고 할때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지금 감정 목적물이 한 46개, 49개 정도 되고, 대부분의 감정들을 조재현 대법관이 전부 이제 기각을 했다시피 했습니다. 나쁜 놈! 근데 만약 우리가 촬영마저 못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이 많은 엄청난 불법들을 다 무시하는 것을 덮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손에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서 저 혼자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들과 자료를 지금 바로 공유를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조재현 대법관은 정말 지령을 받고 온 듯이 촬영을 와, 전면 불허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령. 촬영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내고 와서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작전을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지만 어제 제가 긴급하게 김기수 변호사님을 또 섭외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할 역할은 호령하는 거다. 법원한테 퇴정을 당하더라도 정말 한번 질러달라, 두번 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이 파이터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경험을 발휘하셔서 많은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태우 변호사님 정말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용진 변호사님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세요. 현성삼 변호사님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조재현 대법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은 대법원 부장판사들과 그리고 그 법원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밖에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왔겠는가? 그냥 왔겠는가? 정말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도 돈을 주지 않고 자기 시간 내가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왔겠는가?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가? 파퓰리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파퓰리즘 때문에 민심이 분노하고 그 분노한 민심을 표로 표출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 나라 아이들의 목표는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조재현 대법관, 당신도 자식이 있지 않느냐? 손주가 있지 않느냐? 당신만 잘 살면 그만이냐? 우리 자식들도, 우리 미래들도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윤용진 변호사님, 김기수 변호사님, 장영아 변호사님,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권호영 변호사님, 대법관과 싸워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촬영을 불허하는 것이냐? 그 근거가 뭐냐? 투표지는 차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공직선거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어딨냐? 검증을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검증을 하는데 당사자가 촬영을 하고 살펴보는 것을 금지하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갖고 와봐라. 김기수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우리 원고 박용철 위원장은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면 내가 원고를 설득해서
원고 대리인들을 설득해서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촬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제일 잘 알아야 할 대법관이 아무런 답변을 못한 채 그렇게 비겁하게 외면을 했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막는 무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과 원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법을 만들고 우리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나라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놈들이 지금 부정선거 세력들과 공범들 아닙니까? 오늘 사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육안으로는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부 가짜였습니다. 와, 그래도 다행히 우리 연수구 민경우 위원님은 지역구는 덜 손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다 바꿔놨었습니다. 그러나 바꿔놓는다고 범죄가 감춰집니까? 불법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감춰집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변호사님들과 많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이 자유를 지탱하는 그 소신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위대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 쉽게 무너지는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 제 옆에 계시는 민경우 의원님처럼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해 주시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처럼 정말 정말 가슴 깊숙한 그런 애국심과 정말 진지함과 애국심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버틸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 불법을 엎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연수 양산을 재검표해 보면 다 알지 않느냐, 부정선거 아니냐, 투표지 보면 알지 않느냐, 왜 이거를 감추려고 하느냐, 숨기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존경을 받고 싶어서 법관이 됐고 대법관이 됐고 그리고 공무원이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지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고작 자기 이익 하나, 자기 남들보다 조금 대금 높은 거 하나, 남들보다 돈 조금 더 먹는 거 하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 나쁜 놈들, 그런 속 좁은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들을 단숨에 뿌리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멋진 정치인 민경우, 멋진 변호사 도태우, 그리고 여러분 블랙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게 그 시발점이며 우리가 함께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스팔트를 조금 경험해봤지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좁은 게 뭐라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힘들을, 이 위대한 힘들을 좀 더 하나씩 모아야 됩니다. 더 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대한민국,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진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 세력들을 단숨에 몰아내고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우리 앞으로 많은 투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지만 이 전쟁 이겨 나갑시다.
네. 네. 우리 이깁시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